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찾아가니까 그냥 좀 쑥스럽긴 하네요. 네. 어쨌든 첫날부터 저기 조회도 하면서 좀 이제 인원수 공고도 났고,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될 수 있다. 한 명이 뽑혀도 나만 됐다 라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다가 마무리 잘할 수 있고, 또 지방대 6개월이면 뭐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한 점수니까, 이제부터 어휘, 오전에 어휘하고,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때 이제 독해하고 꾸준히 할 거예요. 꾸준히 하면 그것만큼 좋은 학습법이 없으니까, 꾸준히 같이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원수 발표 나갖고 이제 고민들 하는데, 좀 전에 이제 뭐 촬영 안 하면서 얘기했지만, 경쟁률은 다 똑같아요. 실력도 다 고만고만하고. 예. 그러니까 많이 뽑고 적게 뽑고라는 부분은 심리적인 안정,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점수대가 많이 올라가거나 적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정했던 거를 뭐 일행직은 어차피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에 소수직렬을 바꾼다라는 거는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고, 뭐 우리 쪽에서 지금 이제 방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방제를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럴까, 뭐 선택 과목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회나 행정법이나 행정학 많이 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난관리 안전관리 있지만 사회나 행정학 행정법 범위가 훨씬 많아요. 그게 뭐 조정 접수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일행 붙으려고 저기 선택 과목 가면 뭐 보통 3개 미만, 4개 미만 틀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틀리려고 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재난안전 양은 사실은 그 과목들에 비하면 뭐 3분의 2 정도 많으면, 적으면 한 반 정도,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8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적게 뽑아도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TO는 뭐 사실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에 저기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준비하던 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카페 가서 글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 다들 이제 뭐 적게 뽑는다, 많이 뽑는다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뽑는다고 해도 확 내려가지도 않아요. 세무직도 그렇고 많이 뽑는다고 해도 확 내려가지도 않고, 적게 뽑는다고 해서 확 올라가지도 않고, 그때그때 어떤 수험생들이 몰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내 실력만 갖고 있으면 내 실력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일단 영어 어휘 나눠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아침에 오전에 이제 강의 전에 이제 유닛 1부터 5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쭉 듣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써볼 수 있으면 써보고 뜻 보고 이렇게 한번 쭉 반복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 유닛 5개 단위씩 해갖고 3일 동안 계속 돌릴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돌릴 거니까, 이 시간에 혼자 뭐 단어 외운다고 뭐 시간 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이걸 같이 하면서 뭐 3일 동안 하는 거니까 충분히 뭐 여기서 소화 못해도 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고, 볼 기회는 많으니까 뭐 내가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단어를 충분히 외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틀어드릴게요. 뭘 누르면 되지? 맞춰야겠다고? 위협하다, 길을 죽이다. Notorious. 악명 높.
시작해. 시작. 시작. Tardy. 느리. Don't. 위협하다. 이를 죽이다. Notorious. 악명 높은. Moody. 우울한. 기분 변화가 심한. Erratic.
그 읽어줄 때 단어를 먼저 보고 뜻은 보지 말고 읽어줄 때 이걸 내가 딱 생각이 나는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됐으면 지워버리고 안 됐으면 살려놓고 그리고 써보기는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막 듣고 보느라고 없지만 쉬는 시간마다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갖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주는 뭐 수목금 하고 토요일 날은 또 수업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안 하고 또 다음 주 월화수는 또 다시 유닛 다섯 개 갖고 할 거고 이렇게 쭉 가니까 충분히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어 어휘는 하고 국어 어휘는 오은 선생님 교재 3권 갖고 있죠. 네, 그거 다들 갖고 오세요. 저 종이 좀 넣어줘. 뭐 있냐고? 영어 단어 있지. 여기 페이지로 249 페이지. 먼저 가르치는 건 아니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면 또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예. 여기 249 페이지 심화 꼭 알아두어야 할 동음에 이어 그리고 한번 5분 동안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시죠 지금.
아, 봤어요? 어렵죠? 국어인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쭉 보다가 좀 잘 안 보게 되는 거라든가, 어휘라든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 책 가지고 어휘하고 사자성어하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휘 시간에는. 자, 오늘은 이걸로 어휘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저기 인원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네, 충분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